미 전역에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 과격 양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시위의 핵심인 미국 내 경찰 개혁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관련 소식들 전합니다. LA시와 카운티가 야간 통행금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약탈과 방화가 줄고 평화 시위가 늘어나면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그럼에도 베벌리 힐스와 산타클라리타 등 일부 지역의 야간 통금은 오늘도 유지됩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전역에 발효된 통행금지 명령이 오늘부터 해제됩니다. 지난 5일간 발표된 통행금지 명령은 약탈과 방화 등 폭력이 난무하는 소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실제 이 명령에 따라 지역 치안도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명령을 어기고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상점을 약탈한 폭도들의 검거가 신속히 이루어진 결과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평화 시위대들만 남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LA시청 앞에서 열린 2만 명 규모의 시위도 큰 탈 없이 마무리됐고 다운타운 악기 판매점 등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주요 상권들의 피해도 잦아들었습니다. 평화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지도층의 노력도 폭력 시위를 진정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흑인 커뮤니티 밀집지인 사우스 LA를 방문해 흑인 정치인 등 커뮤니티 리더들을 만나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통행금지 완화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국면을 맞는 차원에서 내려진 경제 완화 제재가 또다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분노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경제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 주말부터 소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던 LA 카운티 상권이 갑자기 발효된 통행금지 명령으로 또다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지역의 통행금지는 더 이상 없지만 베벌리 힐스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오늘도 통행금지를 이어갑니다. 각 지역 통행금지는 상황에 따라 각 지역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